안녕. 오늘은 41번부터 45번까지 진행을 할 건데, 아무래도 장문이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서 좀 잘라서 정리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요만큼만 정리하고 갔다 와. 자, 정리하고 와. 하고 정리했으면 밑으로 내려갈게요. 슈드부터 조금 내릴게요. 자, 요만큼도 마저 정리를 하고 오세요. 자, 정리를 했으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 자부심의 척도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연관시키지. 자부심을 뭐랑 시험에 연관시킨다라는 거.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는 와 같은 생각은 정신적인 함정이라는 거야. 뭐 진실의 뿌리를 둔. 자,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시험에서 떨어진 것뿐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 자, 그것은 전혀 뭐뭐가 아닌 사람으로서 너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자, 믿는 건데 뭐를 믿는 거냐? 믿는 것, 뭘 믿는 거냐면, 시험 성적이 너의 가치를 반영한다 라는 반영한 두는 거야. 뭐를 두는 거냐면, 비합리적인 압박감을 어디에? 너의 성과에 둔다라는 거.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의미하지. 뭐를 의미하냐면, 너의 뭐 자격증, 지위가 미뤄졌음을,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미뤄졌을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가 뭘 했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이것을 정신적으로 재확인을 믿으라면 너는 잘할 거다라는 걸 믿으래. 근데 반면에 네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 네가 만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받아들이라는 거야. 뭐를? 제절을. 지금으로서는 너의 통제를 벗어났고,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업무에 어떤 업무냐면,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무언가가 지금면 너는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무엇이 필요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어디에서 준비해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험이 잘안 풀려.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때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너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기야. 그래서 지난 과거를 합리화하는 걸 피하고, 그죠? 피하고 그리고 필도 테스트를, 그렇죠, 합리화하는 것도 피하라는 거야. 뭐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여기도 부차적인 변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미래의 학업 성취도 성과 혹은 이런 여기까지는 과거나 혹은 미래의 학업 성취도를 합리화하는 걸 피하라는 이야기야. 공부를 안한 것을 못 잤다는 둥, 뭐 드라마를 봤다는 둥, 결국엔 그건 다 변명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못했으면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우 나는 시간이 없었어, 어우 나는 했어야만 했는데 와 같은 생각들은, 자, 시험 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심화시키겠지. 어우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문 쳐야 되니까. 그래서 너의 가치를 take control, 조절을 잘하래. 뭐 하면서 너의 가치나 자부심이나 헌신을 확인하, 뭐 하는 거냐면 정면으로 그 시험 난관, 뭐 시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를 맞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너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를 나는 할수 있구나라는 것. 자, 그러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시험에 대한 태도. 그것은 단지 시험이다. 이거 맞아. 약간의 스트레스가 성과에는 좋다. 아니지. 함께 공부하는 게 시험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다. 완벽을 위한 길. 자, 적절한 마음, 그렇죠? 건강한 몸, 성공의 열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나왔죠. 5번이다라는 거. 자, 41번부터 42번까지 했고 43으로 갈게요. 일단은 두 개씩만 조금 잘라서 볼게요. 자, A, B 잠깐 정지하고 올게. 정지할 게 별로 없어. 별로라는 거. 자, A, B 정리 다 했으면 C로 잠깐 넘어갈 거고요. 정리를 다 했으면 D까지 넘어가 볼게요. 뒤까지 넘어왔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 A 이후에 이어질 거. 일단 A를 먼저 읽어볼게요. 보통 43번, 45번은 그죠. 근데 왜못 푸냐면 시간이 없거나 그죠. 시간이 없는 거지 못 풀지는 않아. 풀기만. 그래서 옛날에 쾌활한, 가난하지만 쾌활한 신발 만드는 사람이 살았대. 그는 행복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대. 아이들은 그의 창가에 서 있는 걸 좋아했어. 그가 그기 위해서, 뭐그 사람이 노래를 맨날 부르니까. 근데 그 슈메이커, 신발 만드는 사람 옆집에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 앉아 있었어. 밤새 그의 금을 세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는 그가 밤을 자러 갔어. 그러나 그는 할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의 노래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잖아. 부자가 지가 화가 났잖아. 그럼 어떤 방법을 자. 그럼 여기에 그 남자는 자거나 이럴 수가 없다. 오. 근데 잠자는 것까지는 괜찮은 노래하는 거는 이 리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잖아. 그럼 B는 아니고. 자, C는 볼게요. 자, 거기에 많은 게 있어서 그렇죠? 시야 밖으로 두기가 두려웠대요. 뭐를? 모르지. 자, 그래서 D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느 날 생각을 했던 거야. 뭐를? 그 노래 멈추는 거. 왜냐면 이 리치가 자원을 못 잤으니까 이게 맞겠지. 자, 그는 편지를 써서 슈메이커한테 뭐 하라고? 그를 초대하고자 한다고. 그 슈메이커는 즉시 왔고 그리고 놀란 눈으로, 그죠? 놀랍게도 리치맨은 그에게 또 금이 들어있는 자루를 줬대. 그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신발 만드는 사람은 가방을 열어봤대. 그는 이렇게 많은 금을 대. 그가 그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앉아 있고 앉아서 되게 그 금을 세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창문을 통해서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애들은 그 사람 노래 들으러 착하지 않냐? 집안으로 안 들어오고.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갖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 B 아니면 C, 거꾸로 올라와서 C를 먼저 볼게요. 자, 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있어서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은 뭐야? 그거를 시야 밖으로 두기가. 그래서 그는 그 금을 그와 함께 침대에 뒀대. 그러나 그는 잘 수가 없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일어나서 그의 금 들고 왔대. 어디에서? 침대에서. 저 침실에서 가지고 와서 그는 결정을 했던 거야. 그것을 숨기기로, 대신에 그 굴뚝에.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 잠시 후에 그는 마당에 구멍을 파서
그의 금을 그 구멍.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남자는 너무 걱정이 됐던 거야. 몸의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노래에 관해서는 그는 음을 낼수 없을 만큼 너무 비참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 걱정이 이만큼인데. 자, 그래서 얘는 맞는 것 같지, 그치? 순서가. 그러면 이제 B가 맞는지를 볼게요. 일단은 C란다. D, C인 거. D일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그는 자거나 일하거나 노래를 할 수가 없어도 그 저울 뭐야? 아이들이 더 이상 그를 만나러 오지 않는 거야. 마침내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은 느꼈어. 너무가 움켜쥔 거야. 그리고 나서 옆집에 있는 부자에게로 갔지. 너의 금을 다시 가져가. 그가 말했어. 그에 대한 걱정은 나를 아프게 만들었고 나는 내 친구를 다 잃었어. 나는 차라리 가난한 신발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 마천처럼. 자, 그리고 나서 이 슈메이커는 다시 기뻤지. 그리고 일하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다. 자, 그래서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거고요. 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서 45번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3월 거는 끝나서 다음에 6월 강의에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수고했어요.